안녕하세요. 리틀 프린스 팩토리의 리틀 프린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이 11대 1 스케일 데저트 카 아시카입니다. 보통 이 제품은 상당히 많이 팔리는 제품인데요. 아직까지 이 좋은 제품을 리뷰한 동영상을 한 편도 보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1년 전에 구입하고 우리 아들과 같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놀았는데요. 그 내구성과 그 파워와 출력이 지금까지도 아주 만족스럽게 1년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의 동영상 리뷰를 남겨서 여러분들이 같이 사랑하는 자녀분들과 그 만족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리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가 보실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스사 차로이트 4륜 구동입니다. 보통 상자에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샵 옵저버, 상당히 탄성이 있는 스프링으로 되어 있어서 충격을 매우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바로 이쪽 부분이죠. 일반 자동차고 같은 시스템입니다. 아주 탄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충격이나 높이 점프하고 내려와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부속품, 볼 베어링 같은 것이 전부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기어 박스의 기어들도 메탈로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바퀴와 연동되는 축도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모터 또한 이제 상급 모터로서 상당히 내구성 있고 파워풀한 모터를 사용해서 오랫동안 그다음에 망가지지 않고 바로 이렇게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이제 구성품 같은 경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건전지 2개들이 하나 있고요. 충전기 하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USB 쪽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건전지는 이건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이제 파츠, 여유분 파츠들이 AA 건전지 3개가 필요한데, 요거는 따로 해보겠습니다.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또 메뉴도 같이 들어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인 구성품은 렌치,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정확히 이거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껍데기라고 하자. 껍데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버기카 본체, 그 다음에 조종기, 렌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건전지하고 본체 연결시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하나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전지 쪽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매뉴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하고 여러 다양한 언어 같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보통 여기 같은 경우에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지금 이 동영상만 보셔도 충분히 가지고 놀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쉽고요. 우선은 여기서 제가 연결시키는 방법을 보여드리겠고요. 뒤에 부분은 완벽히 분해 조립할 수 있도록 설명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하시면은 이쪽에 대한 부속품도 아마 해외 쪽에서는 이제 하나씩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서를 보고 부품 교체를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고 더 성능을 좋게 할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망가졌을 때도 스스로 고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속을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분해 방식은 이쪽 핀을 살짝 이렇게 당겨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한번 당겨주면 되고요. 보통 하나, 둘, 셋, 네 개의 핀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네 개를 이렇게 빼주면 되고요. 그래서 살살살살 들어 올려주시면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맞다. 여기도 드라이버 해야지. 드라이버 좀 갖다 주세요. 여기 한 군데가 더 있었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나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짜잔!
보통 이쪽에 있는 이런 이쪽에 있는 전선들은 위쪽에 있는 LED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뭐 호식이 안쪽을 부품을 갈고 하는 데는 이걸 떼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어디 산악지대나 이런 데를 달렸을 때는 더워질 수 있는데요. 굳이 여기를 이제 뽑아서 청소할 필요심 청소할 필요는 없고요. 청소하실 거면은 꼭 이렇게 분해가 필요하다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그냥 그대로 성 색깔대로 다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하게 되겠죠. 원래 단순할수록 더 내구성이 좋고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 볼수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은 모터 쪽안 들어 있고요. 이쪽이 주요 모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터의 수명이 다 한다 그러면 이쪽 부분만 모터만 싹싹 갈아주고 연결만 다시 시키면 되는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아마 좀 아시카에 잘 아시는 분은 보통 이 껍데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다른 껍데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껍데기가 질려하시는 분은 또 다른 껍데기로 해서 다시 뭐 다른 차로 해서 껍데기를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그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건전지 삽입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동파 반 원형으로 된 곳이고요. 이쪽을 이렇게 내리면 살짝 밑면에 걸쳐지죠. 이게 바로 잠긴 거고요. 일자로 만든 다음에 이걸 오픈 위로 올리라고 되어 있죠.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 건전지가 들어있네. 여기 하나 있네. 네. 그럼 요거는 이제 기존에 썼던 건지니까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빼주시면.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왜? 우리 아들이 더 잘해요.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됐는데요. 잘 됩니다. 여기서 새로 충동된 거는 끝에 보이시죠? 바로 여기, 바로 딱 맞게끔 되어 있어요. 위가 조금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 되어 있는데, 뾰족한 모양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끝납니다. 이쪽 부분은 충전할 때 쓰는 것이어서 여기 220V로 꼽으시고요. 이쪽 면에서 위에 부분 있죠? 이렇게 일자로 되는 거 이렇게 꼽아주시면 충전되게 됩니다. 이쪽 안에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전선이 말리지 않게끔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뭐 이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규칙도 없고요. 이렇게 안 씹힐 때까지만 해서 반대였구나. 이렇게 해서 내려주시고 다시 잠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러 온오프 스위치가 있죠. 현재 이게 위로 간게 오프 스위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리모트 컨트롤입니다. 자, 보통 2.4GHz라고 되어 있죠? 보통 2.4 같은 게 훨씬 몇십 미터? 50미터, 60미터, 70미터 이상. 굉장히 먼 거리를 어떤 간섭 없이 굉장히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주파수와 어떤 통신할 수 있는 거리가 상당히 긴 그런 최신형 주파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뭐, 내부에 검사하셔도 훨씬 전문적인 그런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보통 리모트 컨트롤에는 AA 건전지 3개가 들어갑니다. 이게 D매품이고요. 3개를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바로 이거 끼워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파워 버튼 있죠? 온오프 이거를 이렇게 키시고요. 그럼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 제품도 켜주시고 좀 따단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멋있죠? 한번 해주십시오. 오오 오, 보셨나요? 더 세게 오 이것도 한번 바퀴도 조정해 주세요. 아 보통
다시 한 번만 멋있게. 됐습니다. 어우, 힘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보통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바로 45kg 이상, 그냥 상당한 속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45kg가 과연 어느 정도의 속력일까요? 그럼 바로 야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야외를 한번 가보시죠. 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